이게 이제 오늘 원재 씨가 탈 자전거인데요. 네. 제가 그 사전에 뭐 원재 씨 키 정보를 듣고 원재 씨 키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준비했어요. 네. 이 메인 프레임이 신장에 맞게끔 뭐 스몰이나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인 프레임 사이즈가 정해지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원재 씨한테 맞게끔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기 전 몸에 맞추는 작업은 필수.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 내 공기 압력 조절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자전거에 올라 서스펜션을 눌러준 후 다시 자전거에서 내려 고무링의 위치, 즉 세그값을 측정하면 끝.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20-30% 정도로 조절을 한다. 누구를 잘못 세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본인의 무게가 가벼운데 이게 들어간 압력이 빡세다. 이럴 경우는 이제 충격 흡수를 잘 못 해주겠죠. 그때 네. 본인의 몸이 이제 튕겨나가고요. 한번 몰라 앉아보시죠. 네. 이렇게 올라 앉았을 때 고무링을 다시 위로 올리고 가볍게 내려오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딱 맞네요. 25% 30% 사이에 들어가 있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들어가는 뒤쪽 압력은 맞는 거예요. 네. 뒤에하고 앞에하고를 비슷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전거가 앞뒤로 균형이 잘 맞거든요. 네. 네. 뒤쪽 했으니까 앞에도 한번 해보시죠.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5%에서 20% 사이. 네. 그럼 뒤쪽보다는 상당히 딱딱하죠? 네. 자, 조금씩만 뺄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30% 여기니까요. 대략 한 25%에 30% 안에 사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본인 체중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돼요. 네. 충격 흡수 장치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했다면 이번엔 나오는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나오는 속도를 느리게 해놓을 경우 충격 흡수를 하고 다시 원상 복귀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격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 속도 조절은 장치 밑에 달린 다이얼을 돌려가며 맞추면 된다.